증시 양시장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섹터가 꽤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지러운 시장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가는 섹터가 계속해서 가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좀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강한 섹터를 찾아보자 하고 들여다보면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는 종목들, 섹터들이 눈에 띄는데 그 안에서 오늘은 가스 플랜트 관련 뭐 전력기기라던가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순방 관련해서 그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떤 기업들이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을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시장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 안에서 굉장히 강력한 업종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 관련주인데요.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시장에 대해서 좀 보자면요. 최근 시장이 참 빠릅니다.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빠른 순환매에 좀 올라타야 할까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난주 파이널샷에서 출연하셨던 분들도 그렇고요. 증권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빠른 순환매에 너무 휩쓸리지 마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식품주가 갔다면은 또 만약에 빠르게 순환매가 나올 테니 오늘 급락을 했던 이 반도체주를 좀 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증권가에서는 그거 맞지 않는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모든 종목을 소유하는 패시브 전략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액티브 전략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주 한국 증시의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이 노란 이 점은요. 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이고요. 이 파란색 그래프는 지난주 주간 상승률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한국 증시가 꽤 좋았습니다. 다만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자면은 가는 업종만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과 미국의 지수 자체는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만 업종별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지난주 미국에서 잘 갔고 빅테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갔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잘 가고 있다 보니 보안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종합상사 쪽이 좀 꽤나 강했고요. 음식료 쪽 강했습니다. 셰일가스 쪽도 강했는데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강했던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도 강력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슈가 있는 종목을 조금 더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차 함께 만나보실까요? 현대차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있었던 이슈인데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된 겁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현지 증시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현대차 측에서는 예비 서류를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현대차가 보유하고 있는 약 17.5%의 지분을 시장에 공개 매각을 하는 겁니다. 현대차와 기아 주가 보시다시피 이미 시장은 그 흐름을 알았던 듯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것 하나 빠질 게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퍼도 낮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현대차는 상장 여부는 시장 상황과 수요 예측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유진 투자증권 측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을 것 같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업가치 상승 효과가 약 16조 8천억 원이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현대차가 인도 시장에 점유하고 있는 그 숫자는 14%대입니다.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현대차 그 주가 자체에 대한 기대감 높아 수밖에 없는 건데요. 두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함께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측에서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인도법인의 기업가치를 23조 7천억 원을 인정을 받게 된다면 현대차가 지금 주가 대비해서 약 18.8%의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23조 7천억 원보다 더 높은 만약에 40조 원대를 인정을 받게 된다면은 지금 주가보다 약 30% 높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40조 원대보다는 23조 7천억 원에 더 가까운 30조 원대를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IPO를 통해서 3에서 4조 원가량을 조달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체 가치를 인정받는 데 약 10% 정도를 조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3에서 4조 원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그렇다면 인도법인을 IPO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겠죠. 현대차는 현재 첸나이 공장에서 생산 능력이 82만 대,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36만 대 정도를 생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조 원대를 투자하게 된다면은 30만 대까지 이상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증권사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2025년 현대차 그룹의 인도 내에서 약 150만 대의 생산 능력을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인도 법인을 IPO를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조달한 자금으로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의 투자 가치가 더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다음 만나보시죠. 현대차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IPO뿐만이 아니라 주주 환윤율만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현대차와 기아였습니다.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꽤나 높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12%대를 넘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보다도 높은 영업이익률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가 도요타고요. 그 세 번째가 현대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을수록 결국에는 남는 마진이 많아진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이 마진율로 결국에는 이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주주 환원율이 116%였는데 2024년에 주주 환원율은 62%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10년간 주주 환원율은 49%대를 기록을 했는데, 회계연도 25년도에 주주 환원율은 51%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IPO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제너럴 모터스와 도요타와 거의 버금가는 주주 환원을 해야 할 텐데, 이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연평균 주당 배당금의 성장률이 19%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실 한국 기업치고는 참 기록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한데요. 인도 법인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상장 효과가 기대된다라면서 최근 주주 환원율은 25%대인데, 만약에 상장 후에 2조 원을 매입을 할 시에는 환원율이 40%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증권사의 커먼트가 있었습니다. 뭐 하나 낙제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SK증권 측에서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오늘 29만 원대에서 33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냥 올려잡은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주주 환원율을 보고 주가가 앞으로 이만큼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 주가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를 필두로 자동차 관련주들 힘이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만큼이나 오늘 상승하는 섹터들을 잘 살펴보면 철도 인프라 관련주라던가 가스 플랜트, 가스 인프라 관련주들이 힘을 내고 주가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기대감이 가득 담겨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대감 밑에는 단연 지금 중앙아시아 순방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이 중앙아시아 3개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제협력에서 나름대로 선방하는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3개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좀 가득 부각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위기, 갈등을 좀 가득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또 이 국가들이 가스나 핵심 광물 그리고 석유 측면에서 이 에너지 자원 안복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합니다. 뭐 세계적으로 에너지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이 국가들과 경제 협력을 잘 맺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일 것이다. 중요한 입지를 좀 바꿔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순방에서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들을 몇 가지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뭐 에너지 측면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는 MOU 체결이 다수 발견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K실크로드에 대한 전략적 강화 시점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 최초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순방 안에서 그 3국에게 지지를 확보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이번 단순히 MOU 체결뿐만 아니라 내년에 일어나게 될 정상회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진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3개국과 어떠한 체결을 해왔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 4위 보유국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우리나라는 이 에너지 플랜트
콘텐츠 사업 관련해서 지금 제도적으로 체결을 맺어온 MOU가 좀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려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온 내용입니다. 아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해오면서 우리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더 많이 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 엔지니어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수주해오면서 이 전반적인 사업이 좀 더 부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에너지, 특히나 광물 측면에서 뭐 많은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지금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역시나 좀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카자흐스탄 내에 노후화된 발전소를 현대화시키는 측면이라든가 복합화력 발전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을 수출하고 그리고 에너지 가스 측면을 많이 수입해오는 MOU를 좀 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혁명에 대한 파트너십 MOU가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또 우리나라 측면에서 부족한 에너지 그리고 광물을 많이 수입해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더 많이 널리 알림으로써 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지역 난방 시스템 현대화를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도움을 주겠다라는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부와 함께 그 해당 국가의 지역 난방을 현대화하는 데서 우리 기업이 진출하겠다라는 계약 내용이 체결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철도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KTX 수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 기술 KTX가 수출이 되는 내용인데요. 뭐 해당 내용 관련해서는 우즈베키스탄에 맞게 뭐 지역화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고속 전철 그 기술이 세계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첫 걸음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까요? 뭐 단연 지역 난방 기술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한국 지역 난방공사 오늘 시장 안에서 지금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그 기대감을 가득 안고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의 흐름은 긍정적이었던 상황이어서 이러한 기대감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좀 길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광물 확보 측면에서 먼저 움직인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리튬이나 우라늄과 같은 핵심 광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개발이나 생산 측면에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계약이 많이 성사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2차전지 소재단에서도 많이 움직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단연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7%대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산 고속철도 첫 해외 진출로서 앞으로 이 세계 시장 안에서 얼마나 더 확장시킬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